아, 음악 틀어주세요. 해소되겠어요? 그래서 참 다른 노래교실보다 그냥 기운들이 딸리시나 전부 연령층은 젊어 보여요. 딴 데보다 훨씬 젊어요.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어머 그게 아니네요. 얌전해서 그래요. 에? 무시가 어때서 그래요? 얌전해서? 노래교실에서 얌전해서는 안 돼요. 선생님 기운 빼는 일이요 그거는. 죄송해요? 아니에요. 그 내숭이에요? 내숭 필요 없어요. 요즘 현대인들은 그때그때 분위기에 맞춰서 활동을 할 줄 알아야 돼요. 예, 뭐 섹시한 척하고 얌전한 척이 다 소용없어요. 내숭 필요 없어요. 그냥 선생님이 가르치시면 신나게 열심히 선생님 맞춰서 그냥 하시는 게 가장 좋은 일입니다. 지금 불러드린 노래 아시죠? 배우셨으면 아실 테고. 안 배우셨어요? 배웠어요. 예, 고맙습니다. 이문단 선생님. 예, 안 배우셨다면 제가 조금 삐질라 했는데 배우셨다니까 정말 고맙고 예, 이문단 선생님 제가 존경할게요. 지금부터. 정이나 주지 말 되었습니다. 제 노래 한 곡 더 부르고 그쵸? 한 곡 더 부르고 이제 남의 노래로 해가지고 분위기 좀 잡아봐야 되겠네. 예, 인생. 불러드리겠습니다. 이건 유튜브를 통해서 많이 보셨을 겁니다.
그렇게 흘러가는
여름이 더 주시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. 오늘 임무 하나 수행했네. 하, 참 부탁받는 데는 참 많아요. 모정이가 노래 잘하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불러달라는 사람이 그렇게 많은지. 잘하시죠? 네! 잘하시죠? 네! 시간이 몇 분 주어져요 저한테? 16분 남았어요. 이렇게 많이 남았어요? 네. 그러면 또 한 분 부탁 또 드려야겠다. 저기 나현지 씨라고 아시죠? 네, 알겠습니다. 예, 저 남쪽으로 가면 유명한 강사인데 정혜야 전화 어쩌니게 왔어요. 니는 요즘에 세월강만 부르고 오빠 노래는 어찌 안 부르노? 알았다 오빠. 내 잘은 못 불러도 하는 데까지 한번 해보구만. 그래가지고 알았다고 이제 대답은 하고 왔는데 사실 오늘은 계획이 없었는데 시간이 좀 있으니까 한번 더 불러볼게요. 아, 그 노래는 지 혼자 가야 되겠네. 그것도 가사 몰라요 사실. 이어 봐가면서 해야 되는데 참 좋다. 그것도 좀 편하게 주세요. 이 노래도 한번 들어보겠어요. 그냥 처음이니까 어색하긴 할 건데 그래도 괜찮아요. 우리 그 나현재 선생님은 참고로 강사 노래 강사를 하세요. 그러면서 가수도 하시는데 저보다 훨씬 더 이렇게 더 이게 영향력 있는 분이에요. 노래 교실에 7개 8개를 하고 있어요. 그렇게 말씀하시면 경솔이죠. 아니, 다 나름대로 강사님들이 다 장단이 있고 예 영향력이 있는 다 그 지역에서 있지요. 굉장히 노래를 재밌게 가르치세요. 맞아요. 춤도 막 이렇게 저 처음에 이렇게 살 때 노래 교실 할 때 계단을 춤 그 선생님 보고 따라한 거예요. 진짜. 우리 공댕이 춤. 제가 한 30년 가까이 아는 분이거든요. 예, 옛날에 노래 초창기 할 때부터. 자 한번 가볼게요. 박수. 지금까지
하세요.
Thank you.